강원FC 최고의 영입은 이영표 대표? 강원FC 병수벌 벌써 위기인가? 새롭게 물갈이하는 강원FC 스쿼드 현재는 두둥 풋볼특기 빠따! 예, 안녕하세요. 백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적시장 컨텐츠로 제가 응원하는 팀인 강원F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원은 매 겨울 이적시장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영입을 많이 선보이는 팀인데요. 이번에도 벌써 국가대표 출신의 임창호, 윤석영을 영입을 했으며 대구에서 신창무, 안양에서 황문기, 부산에서 골키퍼 김정호를 데려왔습니다. 또한 겨울 이적시장 최대어였던 마사 선수를 수원FC에서 데려왔습니다! 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강원FC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착실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을 하는 반면에 유출된 선수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던 신광훈, 김승대, 이재건, 김경준 선수 등이 계약 만료나 이적 등을 이유로 팀을 떠났습니다. 또한 아직 오피셜은 안 났지만 김지현 선수가 울산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고 이현식 선수도 대전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두 선수는 상주 상무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이영재와 조재환도 다른 팀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된다면 2020년 스쿼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원은 매년 절반 가까운 스쿼드를 갈아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리빌딩을 하는 팀이에요. 매년 사실 이는 돈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시도민 구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적 시장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떠난 선수들이 있으면 새롭게 합류할 선수들이 있겠죠. 아직 오피셜은 안 나왔지만 이적 시장에서는 현 올림픽 대표팀의 미드필더 성남FC의 김동현 선수가 강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형과 호흡을 맞췄던 이재건이 나갔기 때문에 중원에서 뼈대를 새롭게 맞출 선수를 데려오는 것 같아요. 수비라인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지난 시즌에 수비를 지켰던 신세계 임채민, 김영빈 선수의 잔류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광주에서 활약한 아슈마토프가 영입이 된다면 정말 화룡점정입니다. 미드필더에서는 한국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황문기 선수와 그다음에 영입이 확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김동희 선수가 온다면 확실히 좀 부담이 덜어지고 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진에서는 아직 오피셜은 안 났지만 무려 세르비아 1부 리그 득점왕 출신의 실라지 선수의 영입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제리치 전에도 그렇고 제리치 이후에도 외국인 선수를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엔 좀 기대를 해볼게요. 이에 창의적으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안병준 같은 선수가 온다면 소문대로 온다면 올 가을 파이널 A라운드 진출도 감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간의 소문으로는 김지현이 만약 울산으로 떠난다면 그 이적료를 바탕으로 다시 선수 재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지현이 떠난다면 정말 아쉽겠지만 그 돈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강원FC는 창단 때부터 제가 응원을 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터무니없는 운영으로 강등을 당하고 2부 리그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승격을 했지만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가 좀 도마에 오르면서 문제가 많았었죠. 어찌됐든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이영표 대표님에게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인으로서 경험은 많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선진 축구를 강원FC에 좀 접목을 시켜줬으면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적시장 스토리는 어떤 팀을 해볼까요?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불특기 빠따!